안녕하세요. 최준우입니다. 나이는 18살이고요. 그리고 생일은 9월 11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 생일은 7월 8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옹성우입니다. 나이는 25살이고요. 생일은 8월 25일입니다. 기분 좋을 때 그냥 살짝 웃는 정도인 것 같아요. 말이 많아집니다.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엄마 그리고 수빈이 엄마의 식당 일로 인한 그 과정 속에서 또 수빈이와의 감정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의 일들 비밀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수빈이와 있을 때 가장 솔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지트 카페에서 얘기를 나눌 때였는데 속에 있던 얘기들을 수빈이에게 털어놨던 것 같아요. 저는 앞머리를 다양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앞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앞머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머리는 그냥 친구들이요. 우선 수빈이, 오재, 지금은 두루두루 많이 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아, 친구들 이름 나가요? 원호, 유석이, 재석이, 진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수빈이와 처음 만났던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데 딱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18살 때 학교가 멀어서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나 뭐 학교 생활 등등 뭔가 함께 살면서 살다시피 하면서 지냈던 시절들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꿈? 지금도 행복한데 계속 행복한 했으면 좋겠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다기보다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 고민 중이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이분이 제일 어색할 거예요. 네, 와. 그때 친구.